지금 대한애국당을 기반으로 해서 신당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공화당이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당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원 1호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네. 근데 18대 때 친박연대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아무튼 간에 뭐 국정농단으로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탄핵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의미보다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탄핵이 옳았다. 예. 뭐 국정농단이 있어도 국정농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돈을 두셨나요? 뇌물자가 있나요? 이게 다 말하자면 네. 거짓의 산에 의해서 탄핵된 사람들이거든요. 탄핵된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당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거짓의 산에 의해서 탄핵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1호 당원으로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당의 이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히셨지만 네.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동안 뭐 당과 예. 저 사이에 뭐 불화가 있었다 그럴까요? 뭐 불화라기보다는 예. 하여간 의견이 많이 달랐죠. 예. 탄핵 이후에 사실 그 위원장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예. 홍준표 대통령 후보까지 왔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보수 우파를 하나로 아우르고 예. 우리 보수 우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저 밖에 있는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 그 보수 우파의 본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야만 이번 21대 총선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에서 그거 모으는 역할을 황교안 대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황교안 대표를 쭉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드리고 또 성공하기를 바랬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보수가 반으로 쫙 갈라져서 이번 총선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로서 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예. 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21대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한국당과 경쟁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상호 도우면서 21대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결국은 네. 탈당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선 중진이신데 탈당하신다고 하니까 황 대표가 네. 만류하거나 설득하지는 않던가요? 아, 뭐 이제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요. 예. 뭐 어디든지 출마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뭐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뭐 무슨 자리를 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중간에 사람들을 넣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그런 일 때문에 탈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하여간 제가 탈당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제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이셔라. 그래야 앞으로 우리 황 대표도 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고 당분간 또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이기고 하는데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탈당하신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나왔죠. 네네. 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때 네.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뭐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네. 그 바른 정당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도 그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분들이 보수 우익의 정통이고 본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도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생각 예.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저를 뭐 공천 안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탈당에 임박해서 이제 사람들 시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내가 출마하고 싶은데 어디든지 출마를 할 수 있게 뭐 한다라는 말씀을 뭐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예. 또 무슨 뭐 제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말씀도 예.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사선 중진 의원이고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4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한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제 옆에는 문희상 의장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안철수고요. 제 주변을 둘러싸고 정성호 의원이 제 위고요. 예. 뭐 어떤 사람도 이쪽에 뭐 저 그 남양주 전부 다 민주당 의원이고요.
제 주변에 한국당으로 당선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미안한 얘기긴 합니다만 꼭 제가 한국당 아니더라도 제 성향 보수 우익의 성향을 아는 우리 지역구민들이 아마 저를 그냥 이렇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가을쯤에 뭐 한국당에서 한 4, 50명 정도 뭐 동조 탈당할 것이다 이런 그 주장을 하셨는데 네. 지금 한국당의 뭐 이른바 골수 친박이라고 불리는 김진태 의원도 네. 탈당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네. 4, 50명 탈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분은 예. 이제 친박은 아니었고요. 예, 저희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이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박지원 의원님하고도 이제 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저런 문제 통화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혁신공천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 계시지 않습니까? 혁신공천이라는 건 뭐 역대로 보면 40%, 50% 정도가 당에서 제외가 되겠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당에서 공천 못 받으면 자기 국회의원 그만두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러면 다음 선택지가 어디냐? 이제 태극기 세력이 자기 몸을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 아침에는 한국당. 저녁에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공화당, 그 태극기를 많이 이루는 저희가 우리 공화당이라고 이제 당명을 지었습니다만은 질 예정입니다만은 이 우리 공화당의 사람들이 다 아마 모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 TK 지방을 비롯해서 이미 지금 바지 달고 있지 않은 의원들은요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그 공화당에 오겠다,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뭐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천 전국으로 가면서 그리고 과연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본류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퀘션 마크가 생기고 또 네. 유권자들이 그것에 관해서 요구할 때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우리 공화당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뭐 이른바 태극기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이 보수 우파의 본류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 집토끼보다는 지금 이 바깥에 있는 토끼들을 잡아서 중도 쪽의 의원을 확장해야지 보수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확실하고 분명한 지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네. 산토끼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죠. 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세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세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우리 태극기 우리 공화당이라고 대칭되는 보수 본류에 있는 사람들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타블렛 PC에 관해서 뭐 그거 뭐 법적으로 옳았다고 얘기한다든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이분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정말 정치 부태타다. 이거는 헌법 질서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제 법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집토끼예요.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탄핵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적당한 그 이른바 진보 쪽으로 나가 있는 아니면 그 산토끼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가다듬을 수 있는 쓰다듬을 수 있는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집토끼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떻게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황 대표의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대한애국당을 기반으로 해서 신당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공화당이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당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원 1호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네. 근데 18대 때 친박연대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아무튼 간에 뭐 국정농단으로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탄핵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의미보다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탄핵이 옳았다. 예. 뭐 국정농단이 있어. 국정농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돈을 드셨나요? 뇌물자가 있나요?
이게 다 말하자면 네. 거짓의 산에 의해서 탄핵된 사람들이거든요. 탄핵된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당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거짓의 산에 의해서 탄핵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1호 당원으로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분도 많이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많이 계시죠. 그 탈당이나 이 신당 창당 과정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교감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박 전 대통령 지금 면회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감을 하시는지 이제 뭐 편지를 많이 예. 받으시고요. 예. 뭐 조은진 대표나 저나 뭐 열심히 예.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고 아, 편지로 예 편지 많이 하시는군요. 쓰고 있고 예. 하여간 뭐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몸이 아프신 상황이고 예.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지금 그 탄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뭐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데 예.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인 인연을 맺은 이후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상의 없이 나 혼자 예.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당 창당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원래는 뭐 신공화당이라고 이름을 지으려다가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지금 창당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공화당이라는 이름은 네. 그 등록이 안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공화당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물론 이제 애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태극기에 지금 뭐 동화면세점, 그 다음에 저기 대한문, 네. 교보문고, 거기 뭐 굉장히 많은 태극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생각이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그 투쟁하는 방법이나 이런 데 약간씩 이견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하나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그분들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만약에 그것이 등록이 된다면 네. 하여간 공화당이란 이름은 보수 우익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쓸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이란 이름을 쓰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시고 그래서 하여간 이런저런 그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예, 뉘앙스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 이것으로 우리가 보수 우익이 대동단결해서 21대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저께 이 관흥클럽 토론회에서 네. 보수 대통합의 우선 대상으로 대한애국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탈당해서 네.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한국당은 전부 다 이중 당적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는 바른정당, 하나는 한국당. 이런 당원 하나. 태극기 신당. 그리고 한국당 이런 당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예. 세력이라는 분들도 한국당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분들하고 이제 먼저 하면 그나마 남은 지금 뭐 수천 명의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탈당하고 있거든요. 한국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국회의원들이 반으로 짝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 당 안에서 만약에 바른당하고 먼저 합당을 하면요.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아마 주축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숨죽이고 거기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의 정치적인 입지나 그리고 그분들이 보수 우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기서는 완전히 그 찬밥 심사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남아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이 보수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분이시죠. 홍문정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홍문정 의원이 가칭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보수 우익 재편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의정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추진했지만 선관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우리 공화당을 새 당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의정부에서 아무 곳이나 출마해도 좋고 원하는 당직도 줄 테니 탈당하지 말라고 했지만 보수익 재편과 재건을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